퀴즈.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아요.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그래, 토토 언니. 간식 먹게 손 씻고 오렴. 네, 엄마. 아, 맛있다. 토토, 엄마가 우유 데워줄게. 잠깐만. 네. 오. 자, 토토. 우와, 따뜻하다. 아. 토토, 떡 먹자. 떡? 야호! 엄마, 엄마, 무슨 떡이에요? 쑥떡이야. 할머니가 직접 캐신 쑥으로 만드셨대. 떡이 좀 차가우니까 엄마가 데워줄게. 네. 오. 땡. 자,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먹어. 네. 아, 뜨거, 뜨거. 으. 맛있어요. 그래? 네. 아, 아, 맛있다. 토토가 깨끗이 씻겨줄게. 물을 닦고. 장난감 감기 들겠네. 아, 그렇지. 장난감아, 따뜻하게 해줄게. 자, 가만히 있어. 어머, 토토, 뭐 하는 거예요? 네, 장난감 따뜻하게 해주려고요. 토토, 전자레인지에는 장난감을 넣으면 안 돼요. 하지만 엄마가 우유랑 떡도 따뜻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장난감은 안 돼요. 펑 하고 터질지도 모른다고요. 어, 펑? 그럼요. 화면을 보세요. 장난감이나 다른 걸 넣으면 펑 터지거나 이렇게 불이 날 수도 있다고요. 불이요? 어? 네. 전자레인지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어린이는 만지지 말아요. 그리고 꼭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토토, 장난감 들고 뭐하고 있니? 아,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장난감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다 큰일 날지도 몰라. 아, 토토도 알아요. 그래? 어린이는 조심해야 해요. 녀석. 그래요. 전자레인지는 편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친구들도 전자레인지에 장난감이나 인형을 넣는 장난은 하지 말아요. 친구들도 조심해. 꼭.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